셰프님, 댓글 보셨어요? 네, 완전 오해를 하셨더라고요. 아, 우리 친한데. 그니까요.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활기차게 진행해보자고요. 네, 그러면 활기차게 메뉴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, 해주세요. 네, 저번 영상에 데리야끼 치킨동처럼 이번에도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서 데리야끼 고등어 덮밥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저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소스는 같지만 그땐 닭이고 이건 고등어라서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드셔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식해 볼게요. 네. 이야, 고등어. 제가 진짜 고등어 좋아하거든요. 자, 이거 어떻게 먹어요, 셰프님? 고등어랑 밥이랑 네. 같이 우와. 곁들여서 네. 양파랑 지단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. 저 고등어만 먼저 먹어보면 안 돼요? 아, 먼저 드셔보세요. 밥도 살짝 먹어볼게요. 소스는 되게 달짝지근하고 치킨이랑만 어울릴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고등어랑도 잘 어울리네요. 야, 고등어 하면 그냥 간고등어, 국민 반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덮밥의 메뉴도 색다른 맛인 것 같습니다. 소스와의 조화도 되게 좋았고요. 오늘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여름 신메뉴로 차가운 면 요리 준비해 볼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차가운 면 요리요? 네. 뭐 힌트 좀 주세요. 힌트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셰프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